다음은 한인 대형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앤배 법인의 김봉준 변호사의 해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 커뮤니티 아주 상당히 큰 사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 우리 FBI에서 한 43명 정도의 한국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지금 인베스티게이션을 통해서 어레스트를 된 상태인데, 이게 FBI의 그 고소장에 의하면은, 이게 고소장을 하신 에이전시가 지금 FBI로 돼 있습니다. 고소장에 의하면은 이 그룹이 아주 복잡한 complicated 스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driver's license와 social security 카드를 발행을 해서 넘버를 받고, 그거를 통해서 그 bank 아카운트를 열든지 뭐 line of credit를 통해서 돈을 받는 그런 스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송, 특히 identity theft다. 뭐 자기 인적 상황을 steal 해가지고 만드는 것부터, 그다음에 bank fraud고, 그다음에 credit card fraud를 해서 이 FBI 소송장 자체가 한 138페이지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wiretap information 같은 것도 있고, 이 FBI information의 bankruptcy, FBI information에 있는 complaint 자체는 그 broken record를 통해서 볼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건 public information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뭐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서 이 criminal complaint가 FBI를 통해서 들어온 이 상태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investigation 한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grand jury 앞에 이제 이 사람 individual 사람들이 무슨 처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US Attorney가 이제 받아서 어떻게 이 케이스를 진행을 할 것인가. 또한 각자 그 대변인들을 통해서 그 US Attorney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요새 경기가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안타까운 거를 지나서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작게로는 한 5년 징역부터 한 25만 불 정도쯤의 파인이 있다고 저도 그 다른 리포트에 봤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bankrupt fraud, 뭐 credit card fraud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은 상당히 많은 페널티와 또 jail time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도 굉장히 난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다른 데서도 그렇겠지만, 뭐, 그 컴플레인트에서 말하는 그 해를 보면은, 이거 시작이 벌써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꽤된것 같다는 뉘앙스를 제가 컴플레인트에서 느꼈고, 여기 인볼브된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써 있고, 거기 여러 종류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거의 한국 분들이 다 이름이 있는 거로 제가 봤고요. 하여튼 그 시스템 자체가 이 넘버, 소셜 시큐리티 카드 넘버를 빼서 받는다는 것들을 컴플레인트에서 다른 뉴스페이퍼에서 보면은, 옛날에 템포러리 라이센스가 있었던 워킹 비자 같은 거를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템포러리 라이센스, 워킹 비자 같은 것들을 받아서 그분들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디지트가 586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이제 일들을 시작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소장에 되어 있는데, 아주 이해하기도 힘들고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이 스킴이 아주 난잠하고 막 많은 사람이 가입이 되고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가입되는 그런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16일 저녁 시속 100마일 이상의 초강력 폭풍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뉴욕 한인 밀집 지역을 강타해 가로수가 뽑히는 등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오후 5시 30분 시속 100마일 이상의 초강력 폭풍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뉴욕시 퀸즈 지역과 브루클린 일대를 덮쳤습니다.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몰아친 토네이도는 순식간에 뉴욕의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 일대를 삼켜버렸습니다. 콘 에디슨사 측에 따르면 강풍으로 인해 전선이 손상돼 퀸즈 지역에서만 2만 7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울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7번 전철, B, M, F 노선 모두 운행이 중단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플러싱 곳곳에는 가로수들이 뿌리채 뽑혀 도로가 막혀 도로 한복판에서 수시간씩 멈춰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가로수들이 차 위를 비롯해 가정집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주인을 비롯한 이웃들의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토네이도로 인해서 막 집이 무너지고
날려가고 이런 건 뉴스로만 보고 들었지,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서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스쳐가는 걸 내 평생 처음 봤어요. From we went to Queens College to get our daughter at the school. The traffic was, as everybody knows, the traffic was blocked for a long way in all directions. It took us 2 hours to get back to the college and then to bring her back. And by the time when we came back, we saw that all the damage that has been done here. 뉴욕주 당국은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구호 물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K 뉴스 고성원입니다.